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멕시카나에 신메뉴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토스 치킨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콘스프 맛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시켜봤고요. 다리로만 해달라 그랬어요. 원래 안 되는 건데, 부탁 한번 해줍니다. 자, 이거는 엔젤 코코 소스고요. 이거 시켰더니 그냥 왔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치킨 무랑, 이건 여기가 아니지만, 굽네. 양념인데 매콤 소스입니다. 느끼할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자, 음료는 콜라.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부터 먼저 보자.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네. 계란이야. 어머, 계란이 왜 있어? 샐러드로 계란이 있는 거야? 계란은 슬라이드로 썰어가지고 샐러드로 만든 거야. 와, 진짜. 내 계란전은 어떻게 할 거야? 소스는 별로예요. 소스는 별로인데, 제가 계란을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계란 먼저 괜히 먹었다. 별로 맛없다. 원래는 다리만 메뉴가 안 좋겠는데, 전화해서 되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메뉴에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거에다가 위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똑같아요, 맛은. 먹어보지 않았지만. 이게 아까 배달 왔잖아요. 받아서 집에 놓자마자 냄새가, 콘스프 냄새가. 영화관인 줄 알았잖아. 자, 먹어볼게요. 일단은, 냄새는 뭐안 맡아도 콘스프 치킨 냄새가 아까부터 진짜 심하게 났어요. 오자마자. 자, 가로 이렇게. 이렇게. 그득그득 묻어있고요. 그 뿌링뿌링 소스는 막 검은색, 흰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있잖아요. 요거는 온리 노란색이에요. 사실 제가 콘스프라 그래가지고 흰색보단 아이보리색을 입었는데 오늘 잘못 맞췄네요. 먹어볼게요. 어메, 어메, 가루가 다 떨어진다. 어메, 어메. 콘스프 맛인데,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있어. 이거 치킨의 매콤, 치킨이 매운 거다. 치킨이 매운 거야. 스프는 안 매워. 치킨이 뭔가 씹었는데 빨갛게 뭐야 이랬는데, 매운 치킨 있죠. 그게 된 거야. 안에 치킨이 매우니까 느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소스에 짠맛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달달해요. 맥시핀이라는 치킨이 날개가 따로 있고 다리가 따로 있는데 그 치킨 위에다가 뿌려주신 거였거든요? 치킨이 매콤하니까 맛있는데? 그리고 뿌린 소스보다 조금 더단것 같아.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자체가 간이 돼서 뭘 찍어 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소스 시켰으니까 하얀색의 코코넛 소스인가 봐. 향이 코코넛 향이 나요. 이것만 따로 먼저 먹어볼게요. 뭔가 시큼한 요거트 향 진짜 살짝 나면 시큼한 냄새, 오히려 시큼한 냄새인데, 끝맛이 코코넛 맛이야. 앉아요, 여러분. 찍어서 먹어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BHC엔 뿌링뿌링 소스랑 뿌링클처럼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아요. 그 정도의 궁합은 아니야. 이거 부은 거예요, 매니저님.
나쁘진 않은데 얘랑 어울리잖아. 왜냐면 뿌링뿌링 그 요거트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좀 이따 못하면 가져올 수 있어. 이거 안 해도 됐겠다, 오히려. 이거. 아니면 이거를 매콤 소스 말고 그냥 소스로 할 거야. 뭐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립스틱인 줄 알았는데 볼록해요. 빨간 점 찍었다 생각하고 보세요. 맛있어. 맛있네. 근데 얘꼭 찍어 먹고 싶으면 많이 되지 않아. 그냥 나쁘지 않은데. 나 뿌링뿌링 소스 갖고 올래. 하나 남는 나의 뿌링뿌링 소스. 자, 이거는 타사의 뿌링뿌링 소스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이게 더잘 어울려. 그쵸. 얘보다 얘가 더잘 어울려. 멕시카나 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멕시카나 디스하는 게 아니고 소스가 여기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 소스가 다른 거 어울릴 수 있잖아. 근데 조금 얘 이것도 어쩔 수 없어. 가루를 그득그득 묻혀놓다 보니까 좀 짜긴 짜요. 껍질이 이만큼 못 먹었어. 심지어 매워. 왜, 그 콘스프는 되게 많이 짜지 않고 약간 은은한 짜는 게 있잖아요. 은은한 짭짤함보다는 조금 간이 좀센 짭짤함이에요. 근데 달콤달콤한 향 같은 게 같이 있어요. 달콤달콤달콤. 개인적으로 가루를 너무 많이는 안 묻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 조금 짜요. 짭짤하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먹으면 뭐짠게 중화는 되겠지만 밥이랑 어울리는 소스는 아니에요. 자, 가루를 좀 털어야 돼. 좀 짜. 근데 중요한 건안 털려. 이미 다 먹었어. 어떡하냐. 뿌링뿌링 소스를 연구해야겠다. 어떻게 만드는 건가. 안에가 매우니까 진짜 괜찮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먹은 결과, 이런 뿌림뿌림 소스나 이런 가루가 많이 있는 치킨들은 살이 많은 부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덜 쪄. 그래야지 비율이 맞는데, 다리 나는 살이 많잖아요. 근데 살 없는 살만큼 붙어 있는 그런 거 먹으면 너무 짜더라. 참고로 가루가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그냥 이제 일반 치킨으로 시키면은 조금 더 은은한 향이 나지 않을까? 근데 좀 매콤한 걸 시켜서 그런 거야. 오히려 훨씬 난것 같아. 잘 어울려. 떠올렸어. 다 먹고 들게요. 다 코스 큰거 쓰나 봐요, 그죠? 좀큰 편인 것 같긴 해. 좋아. 그리고 많이 줬어. 9개나 줬어요. 조금이라도 털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이살 없는 부분 잠깐 씹었는데, 와, 너무, 너무 많았어. 너무 짰어. 치킨은 살이니까. 무겁다. 아, 닭이 무거워. 손가락 아파. 중요한 거는 가루가 너무 세다 보니까 질려서 하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아니야. 자, 이게 매우니까 좀 덜한데 슬슬 소스 자체가 조금씩 물려가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거 슬슬 질린다. 나는 질려. 근데 사실 전 BHC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이 집만이 맛이 없는 게 아니고 BHC의 그런 뿌링클 네네 치킨은 그때 찍어 먹었다고 했잖아. 이런 가루가 있는 치킨들은 질려서 오래 못 먹어. 물려요. 물리는데 짜게 물려가지고. 쩝쩝이 심해진 거 보니 느껴지셨나요? 들고 있는 것까지 먹을게요.
너무 물리네요. 이거는 남겨놓다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